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잠시 후 오전 8시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일부 혐의는 바꿔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인 오전 8시쯤 김호중 씨는 이곳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난 24일 구속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구속 당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가지였는데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입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고 직후 음주 수치를 확보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상태였는데요. 김 씨 구속 뒤에도 보강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송치 단계에서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 정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 0.03%를 넘겼을 걸로 봤습니다. 한편 범인 도피 방조 혐의는 형량이 더 무거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바뀌었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는 데에도 직접 관여하고 매니저에게도 허위 자수를 직접 지시한 걸로 파악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호중 씨뿐 아니라 소속사 관계자들도 검찰에 함께 넘겨진다고요? 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속사 관계자 3명도 김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됩니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김 씨와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로 송치되는데요. 허위 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본부장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신 자수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던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보내지는데요. 다만 음주 상태로 김 씨의 사고 차량을 이끌고 소속사까지 운전한 정황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매니저의 옆에 타고 있던 본부장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